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팟캐스트 강사 장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었네요. 많이 아쉽죠? 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접어서 마음 깊숙이 드시고요. 이렇게나마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와 약속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저희 수업,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조용한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다. 두 번째, 헤드셋이나 이어폰으로 듣는다. 솔직히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수업을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상태로 수업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캡처는 안 돼요. 이게 온라인 영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캡처하시고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이게 저작권물이기 때문에 캡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인들한테 배포도 안 됩니다. 예, 이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미디어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미디어들이 있겠죠. 주로 좀 어느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스마트폰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스케줄이나 일정표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건데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SNS죠. SNS 중에서도 유튜브가 아마 좀 최고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페이스북도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팟캐스트죠. 그럼요. 저희 수업이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가 빠지면 안 되죠. 일단 유튜브와 팟캐스트는 일단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소셜 네트워크는 똑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거라면 우리 팟캐스트는 목소리로, 소리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이런 미디어가 옛날 과거에도 미디어가 있었을 건데요, 어떤 미디어들이 있었을까요? 보시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 신문, 이메일, 뭐 SNS, 그 다음에 뭐 편지도 되겠죠. 예, 우편도 되고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점차 TV라든가 그다음에 라디오, 우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미디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어떤 이유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미디어를 사랑받을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정보 전달과 또 소통도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 이런 좋은 점 때문에 미디어가 좀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가 그러면 이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 단점들도 있어요. 아쉽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도 저희가 우리 수업하기 전에 규칙을 하나 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미디어의 단점 때문에 몇 가지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 미디어 사용할 때 단점으로 꼽는 거는 개인 신상의 노출이죠. 나만의 비밀이 없어졌어요. 너무 개인 신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짜 정보도 또 많습니다. 가짜 정보, 가짜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데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중독이 생기죠. 저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까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약간의 중독 증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그 다음에 사생활의 침해죠. 예,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거 있고요. 또 미디어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디어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예, 미디어로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옆에 테이블에 남자 4명이 딱 앉으셨는데 정말 밥 나올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서로 각자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소통의 단절이죠. 그죠? 밥 나오니까 밥 드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시고 뭐 친하지 않은 사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족끼리 외식 나가도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더 단절된다 뭐 이런 느낌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이것도 이제 단점이에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으로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죠. 미디어의 이런 단점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올바르게 판단을 하시고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런 미디어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를 사용하실 때 저는 꼭 여러분한테 아니면 저 아는 사람한테 다 한 번 더 라고 외쳐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한 번 더가 뭐냐고요? 한 번 더. 일단은 미디어를 사용 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한 번 더 이 내용이 진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모두 한 번 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팟캐스트를 직접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가 좀 당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못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작을 하시고 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도 이런 미디어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요? 예, 저작권이라는 것들이 생기죠. 예,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화면이 지금 나가겠지만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있는데 제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 저작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갖추어 할 조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종 세트, 5종 세트 좋아하시죠? 예, 이것처럼 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어야 한다. 우리 아까 전에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그러니까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창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구분하냐면 AI,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머릿속에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사상이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저작물로 안 들어가고요. 이걸로 인해서 무엇인가 표현이 돼서 악보로 나온다거나 음악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어져야지만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된다. 그럼 이런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뭐 내가 뭐 저작물을 만들어서 어디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등록을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이 창작한 날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신고라든가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상이나 감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콘텐츠의 창작물을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저작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우리는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허청에는 같은 경우는 등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거와 이 저작권은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저작물도 알아봤고 저작권도 알아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작권을 지키고 나갈 건지를 이제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작물 이용 허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 CCL. 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영어 약자이고요. 저작물을 이 정도 안에서 이용을 허락하겠다라는 거를 어떤 부호로 만들어서 기호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겠지만 네 가지인데요. 저작자 표시, 그 다음에 비영리 표시, 그 다음에 변경 금지, 동일 조건 안에 저작자가 이런 조건 하에서는 허락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조건이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는 서로 또 조합을 해가지고 여섯 종류로 만들어서 CC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허락을 안 받으면요? 그러면 저작권에 침해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에 걸리는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풍자라든가 어떤 뭐 비평이라든가 이런 거 패러디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좀 너무 가해서 저작자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냥 버스킹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에 SNS에 올리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떤 스마트폰을 촬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촬영 금지라는 문구가 늘 보여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가지고 SNS에 올리는 거는 금지됩니다. 혹시 이제 스마트폰을 촬영 허가까지 나와서 촬영을 하셨다면 나의 보관용이고 이제 SNS로 배포가 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CCL을 꼭 파악하시고 또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작권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저작권만 있나요? 아니죠? 예, 초상권도 있죠. 초상의 촬영 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포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초상의 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인격견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찍었다거나 허락을 받았지만 그거를 너무 많이 이 사람은 사진만 찍기를 바랬는데 뭐 약간의 뭐랄까요? 뭐 포샵도 처리하고 뭐 수정도 되고 뭐 편집이 된다거나 이런 도의가 이제 벗어난 경우에도 걸린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퍼블리시티권은 스포츠맨이나 연예인 그 밖에 공인들과 같이 유명인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자. 초상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권리로 퍼블리시티 권이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작권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저작권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질문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좀 그래도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추려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수익 등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어요. 비영리란 얘기겠죠. 예, 그랬을 때 음악, 영상, 소설 등을 이용해도 되는가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나는 돈을 하나도 안 벌었어요, 아직. 그래서 유튜브에 나는 음악도 소개해주고 싶고 뭐 책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겠죠. 예, 이런 경우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때면 나눌까요? 안 되죠. 예, B입니다. 안 됩니다. 비영리적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예, 이용하시는 게 예, 맞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예, 두 번째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대요. 그런데 이것도 비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읽어주어도 괜찮은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똑같이 비영리 목적이죠. 그죠? 예, 이것도 B! 안 됩니다. 비영리 공익적 목적이라도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전송해서 올릴 때는 허락을 좀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어요. 글자체 파일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죠. 무료 저작물을 모아놓은 사이트다. 유튜브는 유튜브러들이 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악이라든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만큼 쓸 수 있는 만큼 좀 보호를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팟캐스트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무료 저작물은요,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저작권에 관련된 1대1 상담도 좀 가능하고요. 거기 보시면 어떤 것들이 저작권에 걸렸는지 또 CC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안에 공유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유마당에 가시면 음원, 뭐 배경음악, 폰트 이런 게 무료로 좀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내용 읽어보시고 다운받아 쓰시면 예, 가능하시겠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인이 운영하는 공공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도 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2강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팟캐스트에 대해서 수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강에서 만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